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었던 각종 기상이변들을 우리에게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경우에는 얼마 전 한반도를 강타했었던 태풍 신남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강한 세력을 가진 가을 태풍들이 계속하여 10월 17일 월요일에도 일본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일본 본토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일본 큐슈와 시코쿠, 오사카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드는 것이 윈디를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북서태평양 구역의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는 10월 1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9호 태풍 선가의 발생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19호 태풍 선가는 16호 태풍 노루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베트남 다낭을 강타하였습니다. 또한 20호 태풍 네샷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990km 부근에서 발생한 후에 이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 후 오늘 17일 월요일 중국 홍콩 남쪽 해상에 머무르다가 이번에도 베트남 다낭을 거쳐서 하노이 남남동쪽 약 230km 부근 해상까지 도달한 후에 열대저압보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도 대형 태풍 네샷이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일본 당국이 며칠 전부터 미리 대비태세에 들어갔었으나 여전히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호 태풍 네샷에 대하여 이 전례 없는 위험한 태풍이라며 경계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였으나 엄청난 양의 폭우로 인하여 오키나와는 이번에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며칠 전부터 오키나와의 특별 경보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폭풍, 높은 파도, 해일이 예상되어 최대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기록적 폭우로 인하여 하천 범람과 토사재해, 저지대 침수 등의 참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20호 태풍 네샷의 피해를 보고 있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큐슈 이가고시마현과 같이 이 재해구조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해구조법이 적용이 되는 지역은 이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이 지자체 대신 피난소 운영과 물, 식량 제공, 장애물 제거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총리관저 위관리센터에 관저 연락실을 설치했으며 국토교통성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10월 17일 월요일 현재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여전히 뜨거운 해수온으로 인하여 21호 태풍 하이탕의 발생 가능성을 미국 기상청 등에서는 또다시 예측을 하면서 일본 오키나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에서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을 허용하면서 엔저 현상과 더불어 많은 해외여행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던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키나와의 계속된 폭우로 인하여 이 피해 발생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오기는커녕 일본 내 일본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마저 이 오키나와 여행을 기피하면서 오키나와는 태풍과 여행객 급감이라는 이중결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최악의 태풍 상황과 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교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고 하늘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늘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기복적인 신앙심이라고 보여집니다.